그거 와서 이거 좀 할까요? 농지농가. 네. 농지농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기 좀 해줘. 이걸로 하죠. 근데 헷갈리니까 표시를 해놔야 되는데. 다음만 누르면 요거? 네. 요거 요거 요거만 누르면 되겠네. 잘못까지 쓰면 이걸 여기다 빨간 표시 다 해놓으면 좋겠어. 예,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오늘 이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이게 예상치 못하게 원래 고재석 교수가 사회를 보게 돼 있는데 지금 해외에 나가 있어서 아침에 저보고 하라고 그래서 지금 복장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오늘은 그 제목도 아주 특이하고 강사도 아주 특이한 강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노자 도덕경을 실제로 지금 뭐 오랜 그 세미나를 했지만은 노자 도덕경을 제가 들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언제 했는지. 근데 모처럼 노자를 주제로 강의를 이제 오늘 또 하실 거고요. 또 노자를 되게 이제 강의를 하시면 학자 교수님들이 와서 좀 하시는데 오늘 강사 선생님은 예, 학자가 아니시고 기업에서 그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신 아주 실무 베테랑 그 예,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용찬 대표님이신데 예,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마케팅 광고 쪽에 예,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옛날 초코파이 정이라는 광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중국에서도 굉장히 아주 대히트를 쳤는데 그정그 광고를 하신 장본인이시고. 그다음에 뭐 그거 말고도 그 OK SK 그 광고 기억나시죠? OK SK 또 김치 냉장고 뭐 만두 기계에서 나오는 김치 광고 뭐 이런 것들을 아주 히트작을 내시는 아주 노자 도덕경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히트를 치신 분인데, 근데 이분이 이렇게 강의 제목을 보니까 삼성과 싸워 이기는 전략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삼성의 전략을 총괄한 사람인데 이게 일이냐 했더니 삼성에 계셨습니다. 제일 위에 그 광고 마케팅이니까 삼성을 잘 아실 거고, 오늘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경력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리온 마케팅 총괄 부사장을 하셨고 이랜드 그룹의 마케팅 고문을 하셨고 리앤드 DDB 대표이사인데 이게 미국의 광고 회사입니다. 공동 아마 창업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대표이사를 하시고 노자 마케팅 이 공식을 모르면 피치하지 마라 삼성과 싸워 이기는 전략 뭐 이런 저서를 이제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주제는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믿는가? 본과 종교로 대변되는 인간의 신념 체계, 또 유전학과 신앙, 서양 철학 어떻게 흘러왔나? 김영석 교수님이 오시면은 백 올해가 몇 166세인가 이제 하여튼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김영석 교수님은 금년 5월 16일 날 이제 뵙도록 되겠습니다. 정양모 신부님 뭐 유명하시죠? 정양모 신부의 그리스도교 역사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7월, 8월 방학이고 광복절. 그다음에 9월 달에 종교와 법. 우리 정상식 변호사님 아주 우리 질문의 왕이시죠? 우리 오늘 나오셨는데 종교와 법. 그다음에 무관의 사상과 그 의의. 네, 그 다음에 K 정신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종교는 왜 존재하는가? 중앙일보 백승호 기자님. 그 다음에 천주교와 개신교 무엇이 서로 같고 다른가? 또 하나주의. 우리 조수철 교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네, 그 보편적 사상에 대하여
그 다음에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 종교와 전쟁. 그래, 내 마음속 사서 오늘 안 나오셨는데, 고재석 교수. 그 다음에 성덕도 타 종교와 무엇이 다른가? 이건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삼국지와 인간학, 화엄학으로 보는 불교학의 핵심 종지, 아픈 화가 제목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 철학의 원형.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원이신 정중명 사장께서 이병철 회장을 오래 모셨습니다. 비서팀장을 했는데 삼성에서 이병철 회장님의 리더십. 그 다음에 또 김영석 교수님이 이제 2026년 3월 19일 날또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재석 교수의 유몽지표. 그 다음에 한재훈 교수님 오셨습니까? 어디? 스승과 가르침의 전통, 러시아 종교와 전쟁사, 공시성 현황과 의미, 타노 스님의 사교 회통의 영신, 문광 스님 아주 대단하신 분이죠. 그렇게 이제 이게 2027년 10월까지 계획이 다 지금 짜 있습니다. 아주 좋은 테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인 도덕경으로 배우는 새로운 생각법에 이용찬 대표님을 강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안녕하세요. 별로 안녕하지 않으신 모양이네요. 오늘은 여기 새 제목은 도덕경으로 배우는 새로운 생각법인데 제 강의 안에 제목은 도덕경에서 묘안을 찾는 방법에 대한. 기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나름대로 사업하시는 분또 나름대로 이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할 때마다 묘안들을 찾으시잖아요. 묘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찾는데 그때 도대체 어떻게 찾아야 되냐, 특히 도덕경에서 어떻게 묘안을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여러분한테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도덕경에서 묘안을 찾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도덕경을 펼치고 거기서 묘자를 찾는 겁니다. 묘자를 찾아서 그 문장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읽습니다.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저기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대요. 비결 혹시 아세요? 네, 비가 올 때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묘자를 찾아서 그 장을 계속 읽는데 어디까지 읽느냐?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묘안이 떠오릅니다. 묘안. 참 묘하죠. 네. 이게 어떨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도덕경을 한 장을 한 100번 이상 읽을 때도 있어요. 이해가 잘안 돼서. 그만큼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도덕경을 이름만 들었지 실제로 정독하시거나 공부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저하고 같이 도덕경에서 묘안을 찾는 방법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에서 묘자를 찾는 건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펼치자마자 나옵니다. 펼치자마자 제1장에 예. 보상무욕이 관기요라, 관기묘고 보상유욕이 관기묘라. 여기 저하고 연식이 비슷하시거나 선배님들도 많이 계셔서 굉장히 편합니다. 한자 금방 아시죠? 쉬운 한자들이니까. 그죠? 고는 그러므로 하는 고고, 상은 항상 상자, 무욕, 없을 무자의 욕, 발할 욕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볼간자, 기는 극이자, 묘는 묘자이죠. 그러니까 고로, 그러므로 항상
무욕하면 무욕으로 반 그것의 묘함을 보고 상 언제나 유욕 욕이 있으므로 관 그거의 요 요거는 둘레나 뭐 주변 이런 거를 뜻한 한자예요. 관기묘 그것의 요를 본다 이렇게 묘자가 있습니다. 제가 84년도에 처음 도덕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딱 벌써 한 30년 됐네요. 그때는 도덕경 관련된 주해설을 사가 한 서점에서 10권 정도 사가지고 계속 이것저것 비교해서 봅니다. 여기는 이런 얘기하고 저건 저런 얘기하고 그걸 보고도 계속 또 리피팅 하면 한 보통 한 문장 가지고 한 100번 정도 책을 읽게 됩니다. 근데 요즘 워낙 세상이 좋아져서 지금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도덕경 1장 딱 치면 바로 나옵니다. 거의 한뭐 100여 개의 주에서 이제 해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편리해진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네이버에 들어가서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여기 1장에 요 글자 보상무욕이 관기묘고 상유욕이 관기요다. 이거를 도대체 학자들은 또 이것 연구한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설했는가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저 최근에 아주 유명한 양반이죠. 그 서강대학교 최진석 교수가 쓴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제나 물을 가지고는 세계의 오묘한 영역을 나타내려 하고 언제나 유를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보이는 영역을 나타내려 한다. 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한 몇십 년 봤지만 참 한자보다 한글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튼 우리 최인철 교수가 이걸 했습니다. 이걸 한번 보면서 이 언제나 무를 가지고는 하고 보면 뭐가 무를 가지고 있다는 건가? 누가 무를 가질 수 있는 건가? 유를 가질 수 있는가? 이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도가 무를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독자가 무를 가지고 유를 가지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석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저 노자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강의도 하는 우리 김경수 박사가 한 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무는 심원함을 보려고 하고 영원한 유는 밝음을 보려고 한다. 이 양반은 상무를 하나로 묶었네요. 상무. 영원한 무가 있다. 영원한 무는 심원함을 보려고 하고 영원한 유는 밝음을 보려고 한다. 요자가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자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름대로 밝음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거 보면서 영원한 무가라는 게 영원한 무, 영원한 없음이라는 게 있으면 그러면 영원하지 않은 무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영원한 무라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아주 유명한 도올 김용희가 선생이 한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늘 욕심이 없으면 그 묘함을 보고 늘 욕심이 있으면 그 가생이 가장자리를 본다. 이건 좀 쉽죠? 네, 왜냐하면 여긴 주어가 명확한 것 같아요. 욕심이란 말이 나오니까 아 이게 사람 얘기하는 모양이구나. 사람이 욕심이 없으면 그것의 묘함을 보고 욕심이 있으면 그 가생이 가장자리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제가 이 말고도 관련된 주해서들을 찾아보면 공통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실수하는 건지 아니면 잘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이 해석을 이 번역을 누굴 위해서 했느냐라고 하는 거야. 누굴 위해서? 예. 아마 책을 썼으니까 독자를 위해서 했겠죠. 그러면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해야 되죠. 근데 독자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게 책을 써놨어요. 저도 제 모교에서 교수 생활을 한 5년 했나요? 같이 했는데 그때 보니까 우리 교수님들끼리 교수를 얘기하는 폄하하는 말들을 가끔 하는데 그게 뭐냐면 교수는 원래 쉬운 건 어렵게 얘기하고 어려운 건더 어렵게 얘기해야 된다. 그런 말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연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다른 사람한테 알리기 위해서 그렇답니다. 결국은 자기도 어려워서 잘 모른다는 얘기죠.
제가 보기엔 이분들도 도덕경을 용감한 분들도 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근본 처음 출발점부터 아마 해석들이 다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거는 요 포인트입니다. 요 문장, 아주 간단한 문장이죠. 보상유욕이 간지 묘고 보상유욕이 간지 요라. 요 글자 한자, 요 문장 하나는 없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인데도 서로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아주 간단한 글을 가지고 왜 서로 해석이 다른 걸까? 왜 그럴까요? 뭐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기가 자기만의 관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기만이 보는 관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하죠.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아주 재밌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 얼마 전에 이런 뉴스 나왔죠.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야당 대표가 길을 가다가 괴한으로부터 목에 자상을 입었는데 가까운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처치만 하고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에 가서 첫 치료를 받았다. 여기서 치료를 받은 모양이죠. 여기서 받았어요. 난리법석입니다. 왜 헬기를 탔느냐부터 시작해서 부산대병원에 있지 왜 서울대로 올라왔느냐 무슨 특권이냐 뭐냐 아무튼 난리법석을 폈어요. 아마 이걸 이재명 사건이라고 딱 명명하고 TV 같은 데서 대담 프로를 하면 몇 시간 조를 만들 수 있을까요? 몇 시간 대담. 아마 제가 보기엔 몇날 며칠을 해도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하는 갑론을박하는 세상 사람들이 갑론을박하는 이 사건들을 갑론을박 중에 무엇이 있냐면 지금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름이라고 명이라고 한다. 명. 노자적 표현으로 하면 명이라고 합니다. 노자가 보기에 노자께서 보시기에 사람들이 왜 다투냐라고 봤더니 이 이름 때문에 이름을 가지 때문에 서로 다투는 거다. 그 이름을 보는 관점들이 서로 달라서 해석이 달라서 이거 가지고 서로 네가 맞니 내가 맞니를 옳은 서로 다툼을 한다. 그래서 노자께서 도덕경 1장의 첫 문장에 명과 명, 비상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름을 이름으로 부르지만 그것은 언제나 이름이 아니다. 이것도 좀 그냥 명가명 비상명 하니까 잘 정확하게 안 들어오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있는 지금 이재명 사건에서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이름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를 받는 이름이 뭡니까? 뭘것 같아요? 뭘것 같아요? 이재명 야당 대표 그냥 쭉쭉쭉 해서 제일 하이라이트 받는 이름이 뭘것 같아요? 네? 어디요? 이재명 또 헬리콥터 또 서울대병원 또 제가 보기엔 부산대병원이 제일 사람들이 많이 왜 갑자기 멀쩡히 추워서 부산대병원이 사람들이 입방아에 찍기 시작합니다. 서울 부산대병원이 서울대병원보다 못한 거냐? 특히 부산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서울대병원하고 부산대병원을 비교하고 있거든요. 그 서울대병원이야 좋은 병원인 건 알고 있지만 왜 난데없이 부산대병원을 꼭이 여자 야당 대표가 버리고 못 믿으니까 서울대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아마 이거 가지고 또 그냥 갑론을박을 할 겁니다. 부산대병원의 실력이 서울대병원보다 못하냐 가냐 뭐 사실은 뭐 오히려 어떤 부분야에서는 부산대병원이 더 낫다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나와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부산대병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서로 거론합니다. 근데 그 이름을 거론함에 있어 부산대병원이 각각 쓰는 사람마다, 사용하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부산 사람이 이 사건에서 나오는 부산대병원을 얘기하는 부산대병원하고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이 부산대병원 하는 거 하고 또 야당에 있는 사람이 부산대병원을 할때 이름하고 다 각자 부산대병원에 대한 이름에 대한 해석이 다 각기 다를 거라는 거죠. 이 얘기를 노자가 말한 게 명가명 비상명입니다. 부산말로 하면 가가 가가 아니다 가가 가다 이겁니다.
그렇죠. 과식이 뭐시기? 그래서 우리들 사람 사는 세상이 보면 이름이 어떤 이름이 이슈가 되면 그 이름은 백인백색이다. 백인백색이 됩니다. 이게 명가명, 비상명입니다. 노자께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당신들이 얘기하는 도라고 하는 거 관심이 많은데 도도 마찬가지야. 도과도 비상도야. 도를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자기가 전문가라고. 그 도가 말할 때마다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도가도 비상도. 그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문제. 그것도 언제나. 자, 봅시다. 이 지금 세상의 모든 다툼들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노자께서 보시기엔 이름, 명, 말 때문에 모든 세상의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이 이름을 가지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주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 말이 옳다고 논쟁하고 그것만 하면 괜찮은데 게다가 주변의 백성들을 이 우미한 백성들을 서로 패거리로 나눠 가지고 서로 다툼을 벌이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다툼을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다툼을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싸우지 마라 한다고도 한도가 있겠죠. 노자께서 이런 싸움을 없애기 위해서 바로 3장에 이렇게 일가를 합니다. 불상현, 현자라고 하는 사람들,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현자를 떠받들지 마라. 불상현. 그러면 3인부제, 백성으로 하여금 다툼이 없다. 다투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어 말을 얘기죠. 4. 부지자 불감이야. 이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로 하여금 감히 불감 감히 뭔 짓을 못하게 해라라고 얘기한. 예. 이게 아마 어쩌면 우리 50대처럼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갑택 연금을 시키든지 아마 그렇게 했을지 몰랐을 것 같아요. 여하튼 세상의 분란은 이름으로 발생하고 그 이름을 세상의 중간에 있는 세상의 리더들이 그 이름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그리고 그걸 어떻게 서로 논쟁하느냐에 따라 싸움들이 만들어지더라라고 하는. 이때가 노자가 이 책을 쓸 때가 언제냐면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수없이 많은 제국이 서로 나라를 키우려고 다투고 싸우고 하던 그리고 그 당시에 제자백가라고 있었죠. 현자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서로 논쟁하고 이 모든 싸움의 중심에 노자가 있었고 노자 보기에 야 이놈의 세상이 이 전쟁에 애꿎은 백성들만 고생을 하는데 이 고생을 멈출 방법은 뭘까? 아, 바로 이거구나. 이름에 대한 서로의 해석, 논쟁, 이 다툼을 없애면 전쟁도 없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쩝니까? 이름으로 세상이 혼란스럽게 되긴 만들긴 했는데 그런데 노자가 보니 이름으로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이름이 없으면 무명이면 천지지시오. 세상의 천지의 시작이고 이름이 있으면 유명하면 이게 만물의 모태가 돼. 이름이 있어야 만물이 서로 구별되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 머릿속에 들어가니 이름이 있으면 이게 만물의 모태다라는 걸 이제 노자가 얘기를 하신 거죠. 이름이 그만큼 우리 세상 삶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도덕경 첫 번째 서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쭉. 너희들이 도를 알고 싶어 하는데 그 도가 이름이야. 그거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너희들 알지도 못하고 서로 다른 얘기만 해. 근데 그 중심에 논쟁의 중심에 이름이 있어. 이게 이름이 세상에 나오면서 세상이 시작되었는데 그 이름이 모든 세상 만물의 모태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고상 유혹이 관기묘고 고유혹이 관기요라는 얘기. 요걸 해석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신 이세 가지의 세 분들의 해석은 별로 도움이 안될것 같죠. 그죠? 그래서 치워버리고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아, 오작께서 이름이 세상의 중심에 이름이 있다고 하니 그럼 그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한번 점프를 하면 이름으로 존재를 만들어낸다는 거야. 이름으로 존재를 만들.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로 따지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중에서 자기 회사를 경영하시고 회사를 가지고 계신 분손 들어보세요. 사장님들. 사장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사장님? 네, 사장님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이 사장님들이 이미 노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름으로 존재를 만드는 자다라고 이게 명명을 합니다. 위대하신 사람이죠. 이름으로 존재를 만드는 사람들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전 인류를 다 통틀어서 아마 한1%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장은 세상을 창조하는 사람인데 이름으로 존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자, 그렇다면 이 제가 하고 있었던 일들, 광고나 이 브랜딩이라고 하는 건 뭘까?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이름으로 존재를 만드는 일이다. 제가 40년 동안 한 일이 뭐냐? 하고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이름으로 존재를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유명 만물지고 이름이 있으므로 만물의 모태가 된다. 그러니까 이름으로 세상의 존재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이 유명 만물주라는 말이 넘어가서 서양으로 넘어가서 마틴 하이데거가 이 실존주의 철학의 거두죠. 이걸 받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러니까 노자가 2500년 전에 유명 만물주를 얘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그게 전달이 돼서 서양에서 실존주의 철학이 나오는데 그때 마틴 하이데거라는 양반이 제가 볼때 이건 거의 표절 수준인 것 같아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고상 무역이 관기묘고 고상 유역이 관기묘라 하는 걸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제가 경험을 얘기하면 이 문장을 정말 수백 번, 수천 번 읽은 것 같아요. 이거를. 수백 번, 수천 번 읽어도 해석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를 얘기하는 건지, 유를 얘기하는 건지, 무욕을 얘기하는 건지, 유욕을 얘기하는 건지. 이게 묘와 요의 차이가 뭘까?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도 없이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잘 마땅한, 클리어한 해석이 잘안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만나서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못본 그곳. 이게 시인 고은 시인의 그곳이라는 시입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어요? 알고 계시죠?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못본 그곳. 이거 정말 곱씹어 볼수록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게 하는 시입니다. 이 시를 보자마자 누구든지 직관적으로 느낍니다. 이 시가 나한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 무슨 말을 하려는, 그죠?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사업하는 분들은 금방 압니다. 회사가 잘될 때는 잘못 보이는 게 회사가 망하려고 내려가면 매출이 떨어지면 그때가야 보입니다. 아, 내가 뭘 잘못했구나.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누구든지 살다 보면 오르막과 내리막을 경험하게 돼. 그리고 그때를 이제 반추해 보는 거죠. 올라갈 때 도대체 내가 무엇을 못 보았는지, 내려갈 때 무엇이 보였는지. 저 같은 경우는 첫사랑의 아픔이 이게 기억이 납니다. 헤어질 때 보았 알았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 이 시를 가지고 패러디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시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인생에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을 텐데 그때를 한번 놓고 올라갈 때 도대체 내가 무엇을 못 봤고 내려갈 때 무엇을 보았는지 이걸 한번 정리하는 것만 해도 굉장한 아마 통찰이 경험이 될 겁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이 짧은 말로 수많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고은 시인이 왜 노벨문학상 후보에 몇번 시나 올랐는지 이 시를 보면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별로 좋은 뉴스는 아니지만 이 고은 시인의 말년에 이 성추행 사건 때문에 한없이 추락한 제가 볼때 자신의 모습을 예견한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시를 패러디에 이 고시에다가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피객일 때 보았네, 시일일 때못본그 고. 제가 이 시를 폄하하자고 이걸 쓴게 아니라 그만큼 이 시가 포용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시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같이 토론을 한번 해보시죠. 저하고. 이그 꽃, 여기 주제인 그 꽃. 내려갈 때는 보았는데 왜 올라갈 때는 못 봤을까? 임성문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랬을까? 올라갈 때는 못 봤는데 내려갈 때는 왜볼수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올라갈 때 마음하고 내려갈 때 마음하고 다르죠. 상황이 다르죠. 함께 올라가다 보면 특히 초행일 때 산에, 그죠? 넘어질까 봐 돌부리 걸려 넘어질까 봐 앞에만 밑에 보고, 그리고 길을 잃어버릴까 봐 앞에 보고, 또 올라가야 되니까 산등성이만 보고 산꼭대기만 보고 올라가죠. 예, 길만 보고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뭐가 있는지 못 봅니다. 일단 산등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그 욕들을 다 내려놓죠. 그죠? 그냥 터덜터덜 여유를 가지고 내려다 보니, 우와, 거기에 아름다운 꽃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꽃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이게 보통 이렇게 보는 게 편하죠. 근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올라갈 때 사실 그 꽃을 봤어요. 그런데 어때요? 바빠서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아가지고 바빠서 그냥 건성으로 본 거예요. 그러한 다음에 내려올 때는 여유가 생기니까 그래서 찬찬히 그 꽃을 봅니다. 그랬더니 자세히 보니까, 이야, 이거 이렇게 아름다우면 꽃이었네. 이게 이런 빛깔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향기를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그 꽃의 진면목을 보게 돼요. 올라갈 때는 그냥 슬쩍 봐서 몰랐는데 내려올 때 보니까 여유를 가지고 보니까 이 꽃의 진면목이 보이더라라고 그랬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이거를 좀더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에다가 우리 여러분도 아마 나태주 시인 잘 아실 거예요. 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런 시가 하나 있어요. 짧은 시. 이 시를 갖다 붙이면 아주 명확하게 됩니다. 이제. 왜 내려올 때 그것을 볼수 있었는지. 저는 이 관점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의 이름을 알면 그것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 많으시죠? 이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누구 이름만 되면, 아, 나잘 알아. 그 양반. 뭐 얘기하는. 이름만 알면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걸 알고 있다.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니까 자세히 보지도 않고 자세히 보지 않으니까 그것의 진면목을 보지 못합니다. 결국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묘하게도 그것의 진면목을 못 보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얘기. 이렇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들은 알지만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이 앞에 여러분들 앉아 있는 의자.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스스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여러분? 이게 뭐죠? 의자죠. 이게 왜 의자입니까? 예? 이걸 왜 의자라고 합니다? 이게 왜 의자냐 물어보면, 뭐 사람들이 의자라고 하니까, 의자라고 배웠으니까 그냥 의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왜 의자인지 모르죠. 이게 진짜 의자인지 사실 또 모르죠. 근데 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의자라고 서슴없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의자의 이름일 뿐이지 사실은 이것이 그것인 줄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는 이것이 이름이 의자라는 것만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의자야 라고 그냥 바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따져보면 사실 주변을 둘러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여도 될것 같아요. 그냥 그저 우리가 그것의 이름을 알고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한 겁니다.
이게 세상이 사람들이 세상을 인지하는 방법이 그냥 이름만 알고 제대로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알고 있으니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노자가 그래서 71장에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지 부지면 상이요, 부지지면 벽이라. 이게 무슨냐면 지 부지, 부지 내가 알지 못하는 걸 알면 내가 모르는 걸 아는 것, 모른다는 걸 아는 것, 이게 상, 아주 정말 훌륭하고 좋은 거다. 그런데 부지지지, 부지지 뭡니까? 부지 모르는데 모르는데 지 아는 척하는 거, 이건 병이다. 이 규정은. 자, 아까 맨 처음에 우리 도가도 비상도 하면서 노자께서 얘기한 세상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돈은 이런 거야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도가도 비상도다 얘기를 했는데 이 도가 뭐라고 떠드는 사람들은 이두 가지 부류, 지부지하고 부지지하고 어느 부류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그죠? 부지지에 해당하는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한.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한 부지지한 자, 소위 현자라고 하는 사람, 이 지혜로운 자라고 이 사람들을 떠받치는데 이 사람들이 도자가 보기엔 이 사람들이 세상을 병들게 하는 암적인 존재다. 여기 암 연구소에 보니까 암적인 존재다. 네. 그래서 부지지면 병이다. 아,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거는 병이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병을 퍼뜨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현자들, 지혜로운 자라고 거의 얘기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상무욕, 이 앞에 있죠. 고상무욕, 언제나 무욕, 고상무욕. 상무욕이란 말은 뭐냐면 언제나 모른다 하는 사람입니다. 난 몰라. 아주 솔직한 거죠. 난 몰라. 나는 이름만 알고 있을 뿐이고 사실은 제대로 몰라. 나는 모른다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모른다 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고 모른다 하면 이 사람은 욕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욕을 만들거든요. 사과를 보면 먹고 싶다라는 욕이 생기는 것처럼 사과라는 이름 속에 욕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름을 내가 이름만 알고 나 몰라라고 하는 순간에 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게 뭐지 하고 자세히 살핍니다. 모르니까, 모르니까.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그것의 빛깔과 향기와 맛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부지지하는 자들.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절대 볼수 없는 것들, 이거를 보게 된다. 이걸 일러서 묘하고 표현하는 거죠. 묘자, 묘라고 표현하고. 이제 아시겠어요? 묘라는 게? 묘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 뭐 때문에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봤던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안에 이미 뭐가 있어요? 묘가 있다는 겁니다. 묘한. 이게 노자의 어법입니다. 노자의 어법. 도덕의 오천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오천자가 이런 식으로 노자의 어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글자들을 논어나 한시 해석하듯이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그냥 글자를 가지고 해석하면 절대 노자의 도덕경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논어 읽듯이 특히. 왜냐하면 논어하고 도덕경하고 정반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쓰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써요. 왜냐하면 한자니까, 글자니까. 그래서 논어 읽듯이 이걸 책을 도덕경을 읽으면 완전히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무욕이라는 얘기를 이제 정확하게 알았죠. 우리가 무욕하면 모른다 하면 그러면 욕이 없고, 욕이 없으면, 그러면 뭘 본다? 그것의 아주 아름다운 진면목을 본다. 그럼 요, 무, 상, 무욕, 유욕은 뭐겠어요?
반대 그쪽이죠. 유혹, 욕을 가지고 있으면, 예, 뭘 하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뭘 봐요? 요를 본다는 거예요. 요. 이 해석으로 보면 둘레나 가상자리나 뭐 주변이나 이런 걸 하겠지만 사실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게 요예요. 요. 왜? 우리는 항상 어떻습니까? 요한 상태거든요. 유한 상태거든요. 유욕한 상태거든요. 항상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름만 보면 금방금방 욕을 생산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상유욕하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 요예요. 요. 형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만들어져 있는 그려진 의자의 모양을 한 사람의 모양을 한저 사람의 모양을 한 시계 모양을 한 그게 요다. 요. 여러분도 아마 요 앞에 거리도 그렇고 서울시에 사신 분들 다 이렇게 거리를 걸으면서 어떤 거리에든 다 우리 가로수가 있습니다. 매일 지나치는 그 가로수. 혹시 우리 배현국 님, 그 가로수가 무슨 나무인지 혹시 아세요? 예? 네. 네? 대부분 딱 물어보면 금방 모릅니다. 저게 왜냐하면 저게 무슨 나무인지 자세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나무가 있구나, 가로수가 있구나 하고 지나갑니다. 이 양반 우리가 지나가는 동안에 그 옆에 있는 가로수를 떠올리면 보면서 무슨 이름이 떠오르냐면 가로수라는 이름만 떠올려요. 그래서 그냥 가로수가 있는 그리고 나는 이미 욕이 있죠. 내가 뭘 해야 될 욕이 앞으로 가야 되고 누굴 만나야 되고 내 욕을 가지고 평상시에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옆에 가로수가 있어도 그게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갑니다. 그 때문에 가로수란 이름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이름만 딱 떠오르는 순간 가로수 돼 있어 하고 갑니다. 항상 우리가 유혹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 가로수는 나중에 되면, 가을이 되면 압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 이게 은행나무였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은행나무구나 하고 알고, 그리고 지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또 가면 뭐예요? 잊어버려요. 그냥 가로수.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상시의 모습, 우리의 모습, 유욕한 거예요. 언제나 유욕하며 살고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이게 요다. 나는 지금 항상 유혹으로 세상을 살고 있다. 욕을 가지고 살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타양자 동출이 이몽이고 동이지연이다. 차, 양자 이두 가지는 이두 개는 동 같은 것. 뭐가 같다는 거예요? 묘하고 요하고 같다는 거예요. 두 개가.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로수하고 은행나무하고 같은 거예요. 다만 같은데 왜 이름이 다른 거예요? 상 유혹으로 봤을 때 하고 무욕으로 봤을 때 이게 이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기를 출이이명이라 나오면서 이름이 서로 다른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많은 학자들이 이걸 놓고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될 거를 너무너무 어렵게들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출입이며.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겠어요. 출입, 나온다, 나올 때, 이 이름이 나올 때 서로 이름이 다른 것이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거죠? 묘는? 은행나무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세히 봐야 되니까 언제 나옵니까? 고은시의 시에 의하면 언제 봐요? 내려갈 때 보여요. 네, 내려갈 때. 그리고 요는 올라갈 때 보여요. 올라갈 때 나오는 거와 내려갈 때 나오는 요와 묘는 사실은 같은 건데 이름이 서로 다르게 붙어 있는 거다.
재밌죠? 동위지연이라, 동위지연. 동, 이 같다는 것, 이것을 일러서 내가 지금부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현이라고 얘기하겠다. 그냥 노자의 어법이에요. 수많은 한자장에서 노자가 볼때 이게 가장 적합한 단어 같다. 현. 제가 보기엔 왜 현자를 골랐을까라고 하는 현이라는 글자가 거물현인데 흑자 까만 흑이 아니라 깊다 할때 깊어서 왜 한없이 깊으면 어둡까 까맣잖아요. 검은 밤처럼 거물현인데 이 현자를 쓴 이유가 여기 안에 뜻동에 가물가물하다. 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아리까리하다. 어두워 잘안 보인다는 뜻이었어요. 아리까리야. 그러니까 요하고 같이 있는데 같이 나왔는데 이게 서로 뭐예요? 아리까리하다. 잘 모르겠다. 그러나 이게 두 개인 거는 같은데 하나인지 같은 건지 서로 다른 건지 다른데 같은 건지 잘 모르겠다. 이걸 이름하여 현이라고 얘기한 거다. 그다음에 현지우현. 그죠? 야, 이게 현하고 또 현하구나. 세상에 보니 와 온갖 세상 만물이 다 현하고 또 현하고 이름을 두 개씩 따 가지고 이걸 이름하여 이제 중묘지문이다. 모든 묘함이 나오는 문이구나. 또저 문을 가지고 저 뭐가 문이냐, 뭐 이게 도가 문이냐, 뭐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냥 시적인 표현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처음에 노자가 출일이라는 단어를 썼으니 출입한다고 했으니 그 문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그 문을 제가 볼땐 마음인 것 같아요. 인간의 마음이 그래서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요와 요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요와 묘와 서로 다르다, 무욕과 유욕이 다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정리를 보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부지 알면 모르지만 우리가 모르는 걸 알고 있다. 그러니까 모른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욕하고 무욕하면 좋은 시의 시처럼 내려갈 때고 내려갈 땐 우리가 묘한 걸볼수 있다. 근데 우리가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면 그러면 유욕하고 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처럼 요 지금 현재 세상을 본다. 그냥 본질을 진면목을 보지 못하고 그냥 건성의 세상을 사물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클리어하게 정리가. 자, 이제 여러분 얼떨결에 도덕경 1장 다 해석을 완역을 했어요.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도덕경 1장이거든요. 도덕경 들어갈 때다 완역을 했었습니다. 엄청난 경험을 사실 여러분 하신 겁니다. 보통 학자들이 10년 연구를 해도 이 1장 번역하는 것 못해가지고 난리법석이라는데 여러분 지금 딱 40분 만에 번역을 끝낸 것 해석을 그것도 번역만 한게 아니라 완전히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1장을 이해하면 그러면 도경 한반 정도를 다 읽은 거와 지금 내가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이 느낌, 이 기분을 가지고 오늘 지금 돌아가시면 도덕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완독에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어떤 여러분 경험을 하시게 되냐면 완전히 지금까지와는 다른 한 번도 평생에 느껴보지 못한 아주 놀라운 경험들을 하십니다. 무슨 경험일까요? 아, 지금 이 세상이 요의 세상과 요한 세상이 두 개가 지금 같이 존재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무욕을 하면 내가 모른다 하는 순간에 내가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평생 보지 못했던 것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 볼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 그런 경험들이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이제 여러분들 저하고 연식도 비슷하신데 선배님들 남은 인생이 별로 많지 않으시잖아요. 지금까지 맨날 보던 것만 보지 마시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걸 한번 보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거를 좀더 편하게 요약을 해서 노자의 말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경영자분도 많이 계시고 또 여러분 한분한 분이 다 자기 인생의 경영자니까 또그 직장도 있고 모든 그게 가장이기 때문에 경영자라고 생각하고 제가 노자애가 이 도덕경 1장을 통해서 전하는 말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영자여, 너는 이름으로 존재를 만드는 자다. 너는 언제나 무역으로 내 기업의 묘함을 보고 그것으로 이명을 삼으라. 세상 사람들이 무역으로 다른 이명을 제안하며 왈가왈부할 것이나 명가명 비상명 할 것이나 결코 흔들리지 마라. 너는 언제나 모른다 하라. 그러면 도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노자가 이 얘기를 1장에서 딱 여러분은 우리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셨다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 이후로 이제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 모른다는 마음으로 보면 모든 걸 자세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모른다는 마음으로 아주 자세하게 볼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못본 그곳을 내려가지 않아도 볼수 있습니다. 이러면 회사가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저한테 지난 40년 동안 찾아오는 회사들은 다 내려갈 때 찾아옵니다. 다 망할 때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냥 올라갈 때그 꽃을 보고 있었으면 봤으면 나를 찾아오는 일이 없을 텐데 꼭 나를 찾아올 때는 꼭 내려갈 때꼭 찾아올 이게 노자가 말하는 장생의 비법입니다. 기업이 오래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오래 사는 장생 구식의 비법입니다. 여러분 정말 쉽죠? 그죠? 사실은 아닙니다.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무욕. 언제나 항상 무욕하기가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상시에 평생을 유욕으로 살아왔습니다. 상무욕으로. 근데 이제 노자께서 무욕으로 살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나 나는 모른다. 하는 마음을 이게 유지하기가 정말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나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뭘 그렇게 힘들게 살라고 그래? 그냥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 그냥 하던 대로 해. 라고 끊임없이 안에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고 그 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상유욕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겁니다. 시간의 문제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망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회사를 아주 크게 하다가 망했습니다. 번외의 상태로 유혹의 상태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실제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될까요? 이따가 토론하는 거좀 30분 있죠? 네? 있으니까. 네. 자, 제가 실제 사례를 몇개 보여요. 삼보, 여러분, 삼보 컴퓨터 아시죠? 이게 우리나라 회사, 우리나라 최초의 퍼스널 컴퓨터 회사입니다. 처음에 너무 잘 나가다가 삼성 현재 대우, 삼성 대우 저 LG한테 밀려가지고 넘버 포 꼴찌를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회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떤 걸 하냐면 프로모션을 하겠다. 이 CPU 교체하는 프로모션을 할 테니까 광고를 좀 해달라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광고 내용의 헤드라인은 우리가 대한민국 PC의 원조다라는 얘기를 해달라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딱 받자마자 원조? 원조는 뭐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CPU를 교체한다는 건 이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삼보 자체에 대한 관심은 떨어졌는데 소비자가 관심을 줄까? 근데 만약에 삼성이나 LG도 한다면 이거 죽 서서 개 주는 꼴 된다. 경쟁자만 좋은 꼴 된다. 그래서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찾아갔어. 용산전자시장을, 용산전자상가. 지금은 많이 쇠퇴했지만 예전엔 컴퓨터의 메카였죠. 용산전자시장. 용산전자상가 가서 보니까 삼성 PC, LG PC를 들고 와서 CPU 업그레이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거 보니까 가능성이 있겠다. 좋은 아이디어다. 좋은 아이디어.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가 좋은 아이디어 한데, 그런데 그냥 이대로 그냥 CPU 바꿔줍니다라고 하면 이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묘안이 필요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묘안이요. 저는 일하면서 묘안이 필요할 때 항상 도덕경을 봅니다. 펼치다 보니까 이런 누가 들어왔어요. 8장에 있는 상선약수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상선약수 많이 들어보이지 않으셨어요? 네, 옛날에 이발소에 가면 전부 상선약수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상선약수, 약수가 제일 좋아,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남산에서 지하 약수를 떠가지고 와서 물을 써,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약자가 아니라 만약 약자입니다. 약. 최고의 선은 아마도, 노자도 확정을 못하는 거죠. 아마도 물일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입니다. 수선 임한물이 부쟁이고, 물이 선한 이유는, 물이 좋은 이유는 임한물, 만물을 이롭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쟁, 절대로 다투는 법이 없으며, 처중인이 소호라, 중인, 모든 사람들이 소호, 싫어하는 곳에도 기꺼이 처한다, 거기에 머문다. 그래서 고로, 고, 기어도 거의 도와 가깝다, 이렇게 얘기해요. 임한물하고 사람을, 만물을 이롭게 하고 절대 다투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도 기꺼이 간다. 그래서 물이 최고의 선을, 최고의 상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특히 처중인이 소호,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도 기꺼이 간다라는 얘기를 보는 순간 유레카 했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다. 왜냐하면 대기업은 이런 CPU 교체 행사 같은 거 절대 못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담당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야, 이 교체 작업 결국 내가 할 건데, 수주 작업으로. 그 많은 PC를 도대체 어떻게 다 하냐? 응? 내가 이거, 이런 거 하려고 내가 삼성에 들어왔냐? 라고 아예 이런 아이디어는 안 냅니다. 하기 싫어서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오케이, 되겠다. 이거는 이 얘기는 노자가 나한테 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정의하는 묘미를 줬습니다. 경쟁력이란, 진정한 경쟁력이란 남들보다 더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못하고 꺼리는 일을 기꺼이 해내는 것이다. 이게 진짜 경쟁력이다라고 하는 걸 노자가 얘기하면, 여러분 이 얘기 잘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중소기업 사장님들이나 우리 스타트업 사장님들 같은 경우. 왜냐하면 대기업하고 싸울 수 있는 무기는 바로 이거밖에 없거든요. 제가 아까 우리 사회자분께서 삼성과 싸우기는 전략 얘기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한 거냐? 바로 이 얘기입니다. 삼성이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귀찮아서 안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꺼리고 하기 싫어하는 것들 하는 것, 이게 진짜 경쟁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쟁력의 의미로 보면 이런 일은 중소기업인 삼보만 할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 고객을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 우리 저 경영진들, 삼보 컴퓨터의 경영진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냥 프로모션 광고할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제대로 우리 시장의 위치를 탈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삼아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금도 많이 모으고 해가지고 아주 캠페인을 제대로 벌였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광고를 한번 보시죠.
국내 최초로 바꿔주는 컴퓨터가 바꿔주는 컴퓨터 탄생했다. 3번 체인지업. 이게 얼마나 대박을 쳤냐면 그 당시에 나왔던 신문 기사를 몇개 보여드릴게요. 97년 11월부터 98년까지 판매를 했는데 2년 후 무상 업그레이드란 최대의 발상으로 벼랑 끝에 몰린 3번 컴퓨터를 구원한 최고의 히트 모델. 97년 12월에만 44,576대를 판매해서 작년 대비 매출이 3배가 오르고 마켓쉐어, 시장 점유율을 1등을 또 등극했다라고 꽁찌가 1등이 된 거예요. 삼성 LG를 누르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기적 같은 일. 저도 이 정도까지는 예상을 못했어요. 근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삼성 삼부컴퓨터 사장이라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이 다음에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천재 인류의 기회니까 끝까지 밀고 나가야죠. 계속해서 이 바꿔주는 컴퓨터를 이걸 내 거로 만들어서 끝까지 끌고 나가야 해. 근데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던 게 이제 그만하겠다. 한번 중단하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3번 컴퓨터 이미지를 다시 한번 우리 1등 이미지로 부축하자. 그래서 나한테 이런 광고 해달라고 그러고 3번 컴퓨터가 1등이다. 우리가 대한민국 PC의 원조다. 아니 기업하는 분들은 원조를 왜 이렇게 좋아해요? 제가 사실 그때 한번 이 사장님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원조가 소비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원조를 진짜 그말 들으면 제품을 살것 같으냐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라고 알고 싶으시면 장충동 족발 땐 거기 들어가 보세요. 거기 가보시면 뭐예요? 전부 다 원조예요. 전부 원조. 이게 원조라는 이름의 실상이다. 원조라는 건 너무 좋아하지 마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원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상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고 저한테 의뢰를 했지만 이러면 안 됩니다. 정신이 나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일을 할수 있냐. 근데 말을 안 들어요. 난 이런 광고 못 하겠다라고 하니까 저를 해고시키고 다른 광고회사를 만들어서 고용해서 광고를 끝까지 내보냈어요. 우리가 1등이다 하는 광고를 내보냈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매출이 급락하고 경영 악화되고 2년 만에 부도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내려막을 탄 거예요, 내려막. 너무 웃기는 일이 하나 생겼던데 사실은 이때 이러고 난 다음에 삼보가 부도나서 망한 다음에 한 1년 정도 있다가 에이시안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국제뉴스인데 델 컴퓨터라는 회사가 바꿔주는 컴퓨터를 선호하고 세계 PC 강자에 복귀했다라는 얘기. 제가 이거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삼보 컴퓨터가 바꿔주는 컴퓨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속해서 견지해 나갔으면 세계적인 회사가 되었을 것이다. 전 지금도 이 생각에 변함이 없어. 근데 이거를 그야말로 이 좋은 이름을 델 컴퓨터한테 넘겨준 것 같아요. 델도 아마 우리 이 케이스를 보고 받았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삼보가 왜 스스로 이 망하는 지름길을 선택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무엇 때문에 상 유혹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노호자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도덕경의 23장에다가 삼보가 왜 망할 것인지를 써놨어요. 내가 그래서 도덕경을 못 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기록돼 있어요.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니고 예견을 해놨어요.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왜냐면 작연자 불명이고 자시자 불창이며 자벌자 무공이고 자긍자 부장이라. 이게 23장에 나오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작연자, 자기의 눈으로만 보는 사람은 불명, 명 밝은 것을 보지 못하고 자시자,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불창, 남으로부터
창대함을 받지 못하고 자벌자, 이 벌자가 칠벌자거든요. 전쟁에 나가서 내가 다 죽였어라고 떠벌리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무공, 공이 없어지고 자긍자, 내가 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내가 사장이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부장, 곧 우두머리 자리에서 잘린다라고. 이 얘기를 도덕경의 노자께서 써놨어요. 참보의 사장이 경영진이 이런 자세로 회사를 경영한 것.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느냐? 상, 유, 욕 했으니까. 언제나 보면 자기와의 싸움에 집니다. 경영자들이. 회사가 왜 망하느냐? 그동안 40년 동안 보면 봤더니 대부분 경영자들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져서 회사를 망치고 자기 자신을 망치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다른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항상 무욕을 한번 해보시다. 근데 무욕이라는 말이 어려우니 어떻게 쉬운 말로 하면 나 몰라, 나잘 몰라. 항상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세상 모든 것들을 대하시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묘한 세상을 만나게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날 때 보았네, 시작할 때못본그 노자를 이제 오늘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명 강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얘기, 며칠 년 전에 노자를 현실로 나타내 주시는 아주 명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기념 촬영하시고 또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 빠짐없이 질의응답 시간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